여러분은 한 해 동안 책을 몇 권이나 읽으시나요? LA 한인타운의 서점들은 온라인 판매와 얇아지는 고객층으로 변화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서점입니다. 세일이란 문구가 여기저기 붙어 있고 30에서 40% 세일이란 숫자가 눈에 띕니다. 서점 관계자는 상반기 재고 물량 처분도 있지만 타운의 서점들이 속속 문을 닫았지만 살아남은 서점들 사이에서도 가격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의 독서 계층이 얇은 것도 이유가 됐지만 이제 한국으로 온라인 주문을 하면 다양한 책을 쉽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점가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아이디어로 활로를 모색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 서점은 중고책 위주로 전환해 매달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 4, 50% 정도 이하라고 보시면 되세요. 책마다 조금씩 가격이 틀릴 수 있는데 보통 더 싼 도서를 구매해 가시는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상태를 비교해서 구매해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신간도 함께 판매하고 있지만 고객들이 읽은 책을 중고로 구입한 후 다시 판매하고 한국의 신작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배송비 없이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어 고객들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운의 또 다른 서점은 지난달 상호명을 바꾸고 장난감 가게로 탈바꿈했습니다. 서점만으로는 운영이 힘들어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겨냥해 장난감을 매장에 30% 배치했는데 고객이 늘면서 지금은 60% 이상이 장난감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판매해 서점으로서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60%를 늘렸어요. 물건이 더 있을수록 더 선택할 게 많이 있어가지고 더욱더 좋고 하니까.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 매출이 막 10%, 15% 올라간 게 아니라 서적 비즈니스 쪽으로는 계속 저 안 좋고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거를 서적도 되고 장난감이 되면은 우리가 막 좀 막 신나게 좀 일하는데 장난감은 계속 잘 되고 있지만은 서적은 점점 계속 안 좋아요. 한인들은 최근 너무 많이 줄었어요. 너무나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큰 이유는 인터넷이에요. 미국 내 서점가가 온라인 서점으로 인해 변혁을 맞이했듯이 한인 서점들도 같은 이유는 아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렵게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A 18 Prime News 김경일입니다.